안녕하세요, 꾸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5월 올리브 영데이 때랑 6월 브랜드 세일 때 엄청 많은 제품들을 사가지고 와서 그때 많이 샀었던 제품들이 보통 여름템을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름템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5월 올리브 영데이 때 샀었던 제품이 영수증이 이 정도거든요? 엄청 길죠? 이 정도에 된 거를 이렇게 사왔는데 그걸 사오고 나서도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브랜드 세일 때 샀던 거거든요? 짠! 다 들어오지도 않아. 이렇게. 요것도 길었는데 올리브영 뷔페 때 샀었던 건 진짜 어마무시하게 길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올리브영에서 또 사왔어요. 여름 추천템만 이렇게 제가 60만원 정도를 구매를 해가지고 와서 여름 추천템을 한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와, 근데 제가 영수증 진짜 엄청 기네요. 와, 아무튼 제가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올리브영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 400만원 정도를 쓰고 SVIP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200만원 정도를 썼어요. 이렇게 많이 써보고 나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약간 조금 아쉬운 제품인지를 좀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름 추천템을 준비를 해봤으니까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더보기란에 시간대를 적어놓을 테니까 원하시는 대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제품들은 맨 처음에 바디케어, 스킨, 페이스, 헤어케어, 데오도란트, 마지막으로 자파까지 다섯 개의 종류를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바디 제품은 짠! 이 제품인데요. 라포유의 클리어 바디 미스트이고 200ml가 18,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등드름에 아주 잘 쓰고 있는 바디 미스트예요. 요거가 그 유분기 피지 같은 거를 요 미스트로 약간 조절을 시켜줘서 등드름을 잘 안 나게 해주는 건데 제가 원래는 등드름이 엄청 많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유분 때문에 트리트먼트 한 부분 뒤쪽에 등드름이 엄청 나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하다가 요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여기도 써있듯이 오일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트리트먼트의 유분들을 이걸 뿌려주면은 유분기를 확 잡아줘서 그런지 확실히 등드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얘의 아쉬운 점은 등드름이 약간 터진 것들 있잖아요. 그 상처들에다가 이거를 뿌리면 완전 아파요. 따가운 대잔치 너무 아파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요드름 패치 같은 걸 붙여놓고 뿌려줘야 안 아프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뒤에서 이렇게 혼자 뿌리는 것도 힘든데 등드름이 요드름 패치 이거 붙이는 건 진짜 더 힘들겠죠?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등드름은 진짜 잘 없애주는 제품이었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디 제품은 짠! 요 제품인데 요거는 엄청 추천템이다 라기보다는 제가 요번에 사가지고 온 제품이거든요. 벨라수 PT CL 크러쉬 롤러 크림이고 120ml가 24,000원에서 19,2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요 앞부분에 구멍이 되어 있고 요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원래 제가 마사지하는 거를 좀 많이 귀찮아해서 잘 사용하지를 않는데 이거를 이제 보충 진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너무 계속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PT야. 그래서 이거 진짜 한 번쯤 써보고 싶긴 한데 해서 사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이건 아예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하다가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킨 페이스인데요. 이번에 올리브영 홈페이지에도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트 스킨의 파워텐 포뮬러 PO 싱글 오리진 앰플이고 7개에 21,000원에서 18,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트 스킨 파워텐 포뮬러 VC 싱글 오리진 앰플로 7개에 21,000원에서 18,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들은 진정 라인인 PO 앰플이랑 미빙 라인인 VC 앰플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VC 라인보다 PO 라인이 진짜 확실히 잘 맞았었는데 제가 병풀 추출물이랑 어성초 라인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러운 얘기긴 한데 화장을 안 지우고 바로 자버린 적이 좀 대다수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여기 약간 이런 데 모공 있는 부분이 뾰루지 진짜 대잔치였을 텐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지금 뾰루지 여기 하나도 안 나고 지금 상태 보세요. 피부 매끈매끈 아무것도 안 났죠? 완전 멀쩡하죠? 제가 진짜 어성초랑 병풀이 진짜 잘 봤는지 여기 지금 뾰루지 하나도 안 나고 완전 피부 멀쩡한 거 보이세요? 물론 이젠 잘 씻고 자야긴 하겠지만 이거 사용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대만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받았는데 벌써 이거는 하나를 다 쓰고 또
이렇게 하나만 남았어요. 이게 진짜 제가 얼마큼 화장을 잘 안 지우고 샀는지 며칠 화장을 안 지우고 샀는지 약간 증명하는 것 같아서 살짝 좀 창피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요 하나만 남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거 양이 좀 많아서 한 번에 다 쓰기가 조금 힘들다는 점이 좀 아쉬웠었어요. 요게 아 마지막 하나라서 조금 까기 아까운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따면은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서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쓸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뚜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불편했었는데 오늘 촬영하면서 알았는데 일단 뚜껑을 버리지 말고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끝이었어요.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나 진짜 지금까지 뭐 한 거 진짜 지금까지 뭐 한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뚜껑을 닫을 수가 있다는 점 오늘 해결되었습니다. 그 아쉬웠던 점이. 아무튼 이게 용량이 많아서 아침 저녁으로 발라도 괜찮을 용량이에요. 근데 저는 화장을 잘 안 지우고 잤기 때문에 저녁에 뭐 바를 게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사용할 때는 다행히 이 제품이 많이 발라도 불안스럽지 않고 한 번에 싹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덧바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처럼 한 번에 사용하시기 원하는 분들은 이걸 여러 번 덧발라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여름에는 스킨케어 같은 것도 좀 양 조절을 하면서 발라야지 피부가 기름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 조절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도 한 번에 샥 흡수가 잘 되고 끈적이 없이 산뜻한 타입이라서 듬뿍듬뿍 발라도 되고 사용감도 좋고 마무리감도 산뜻해서 아침에 메이크업하기 잘라주는 걸 딱 좋아요. 밀리지도 않고 메이크업할 때 딱딱 흡수 잘 되게. 여름이라서 이렇게 피지 부분이랑 모공 같은 게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정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저 또 화장 안 지우고 자고 진정이 필요한 날에는 이거 계속 사용하려고요. 제가 또 이거 소개하면서 하나를 까버려서 이걸 다 써버렸거든요. 되게 만족을 했었어서 올리브영 공홈에도 올라와서 저는 이제 이거를 아예 제가 제 돈 주고 또 사려고요. 그다음은 짠! 이 선크림인데요. 이거는 선스틱이에요. 한일의 흰감국 보성 선스틱이고 17g에 23,000원에서 16,1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저 언제 이렇게 매번 많이 썼지? 많이 썼네. 제가 원래 선크림을 여름에 잘 이렇게 로션 타입이나 크림 타입은 피부에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끈적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도 여름이니까 목 같은 데는 그래도 꼭 발라줘야 되잖아요. 목 이런데, 뒤 이런데. 그리고 또 제가 선크림 같은 거를 손에다가 묻히면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바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 바르는 것 중에서 좀 좋아하는 것도 선쿠션 타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원래 잘 쓰던 선스틱이 이거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인터넷 같은 데서 누나가 이걸로 이렇게 발라줬더니 몸 안 타 가지고 나 호주부 다 탔다고 막 그걸로 되게 유명했고 그래서 저도 원래 이걸 되게 잘 썼었던 게 끈적임도 별로 없고 느낌도 괜찮으면서 약간 강한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잘 썼었거든요. 이걸 계속 쓰다가 아쉬운 점이 뭐 끈적이진 않아요. 근데 약간 기름기 있는 듯한 요 미끈미끈 거리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아 요번에 선스틱 조금 새로운 거 한번 알아볼까 해서 테스트 막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 구매한 게 요거거든요. 요거는 일단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선스틱을 발라주면 아까랑 다르게 그 기름기 반짝반짝한 느낌 전혀 없어요. 만졌을 때도 오 아무것도 안 바른 거 정도는 아니지만 무광 아 그래 매트한 느낌 그 무광 느낌이라고 하면은 좀 와닿으시려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그래서 약간 목 같은 데나 이 목뒤는 그래도 이거 선스틱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발라줘야지 안 타잖아요. 이 목 부분에다 끈적임 없이 냄새질 좋구만. 세상에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냄새가 약간 캐모마일 같은 냄새가 나요. 이름도 보송 선스틱이에요. 그 다음 추천템은 짠! 픽서인데요. 픽서는 여름에 진짜 꼭 뿌려줘야 되는 엄청 중요한 제품이잖아요. 어반디케이의 온라이터 메이크업 세팅 픽서이고 30ml가 21,000원에서 18,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걸 뿌린 날이랑 안 뿌린 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물류 알바 했을 때 좀 땀 많이 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거 뿌려놓으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걸 뿌린 날은 확실히 오랫동안 그 하얌이 유지되는 편인데 이걸 안 뿌린 날에는 하얀 없어져. 하얀 아무것도 없어져요. 픽서의 중요성. 지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의 단점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냄새 이상해요. 어머 나 머리 왜 이래? 침 냄새 나요. 사람 침 냄새. 이게 진짜 꽤 오랫동안 진짜 잘 안 지워지게 도와주긴 하는데 너무 침 냄새가 싫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시 머리 정리. 머리 정리.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번 달에 프로모션 매대에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이번 달에 구매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달이 끝나면 또 세일이 끝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헤어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여름템을 엄청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 소개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그게 괜찮은 애들만 소개해드리기 때문인데 요 영수증들 보이시죠? 제가 좋은 제품만 소개해드리긴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는 좀 아쉬웠다 하는 것도 약간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짠! 요 제품입니다. 힐리밀리 헤어용 기름종이고 30ml에 6,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름종인데 헤어용이라서 좀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그냥 기름종이들보다. 요 정도 사이즈라고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아 그냥 기름종이랑 뭐가 좀 다른가? 헤어용 기름종이? 신기하네? 하고 산 거였거든요. 제가 머리에 원래 기름기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제가 좀 땀이 많이 나고 약간 물류 작업을 하면 기름기가 확실히 끼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쩍쩍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전혀 묻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이 반대면으로도 하고 이 안패면으로도 하고 두 번 다 해봤는데 전혀 묻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기름기가 있는 날에도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기름기도 잘 잡아주지도 않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싶어서 그냥 얼굴 편하게 넓게 넓게 하세요. 넓게 넓게. 그 다음은 짠! 요 제품인데 발리풀 플로렐라 베러루트 쿨링 스프레이이고 100ml에 18,000원에서 18,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가 조그맣게 있어요. 머리에다 계속 두피를 엄청 시원하게 해주는 두피 쿨링 스프레이예요. 제 친구한테도 이거 야 이거 써봤어 하면서 친구한테 머리 칙 쏘버렸더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차가워? 친구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이거 샀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그 머리에서 냄새 날 때 뿌려도 괜찮더라고요. 이거 올리브영 갔을 때 궁금하신 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이거 만족하실걸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머리에다 뿌리면 머리 똑 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기름기 같은 거 올라왔을 때 뿌려주면 오히려 머리 좀 더 깨끗해지고 상쾌해지고 머리 떡 지는 거 전혀 없어져요. 이런 거 있는지 모르셨을 것 같아서 이거는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랑 이제 비슷한 라인으로 닥터포웨어에도 이런 쿨링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사용을 두 개 다 해봤는데 큰 차이가 별로 없고 향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그 달에 세일하는 거를 사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닥터포웨어는 기다리다 보면 그 원 플러스 원 행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는 올영 알바 꿀팁이에요. 그 다음은 드라이 샴푸입니다. 드라이 샴푸도 제가 원래 알바를 하면서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머리 기름도 많이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라이 샴푸들은 이제 다 종류별로 한 번씩 다 써보고 그랬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 제품이에요. 헤루란 네틀 노세범 드라이 샴푸이고 150ml에서 16,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성도 피용이라서 그런 건지 다른 제품들보다 더 빠르게 슉 기름기를 없애주는데 이게 이렇게 한번 흔든 다음에 일단 냄새 너무 좋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죠? 여기 아까 살짝 기름기 있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기름기 전혀 없어 보이죠? 이건 솔직히 그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메이트분들이 거기서 많이 뿌리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라우쉬 스위스 허벌헤어 토닉이고 200ml에서 36,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두피 냄새에 엄청 민감한 편인데 이 두피 냄새 없애는 데는 얘가 솔직히 말해서 1등 공신이에요. 이거를 아침에 뿌려놓고 가면은 이 향이 진짜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바를 대략적으로 한 6시간 정도 또는 7시간 정도를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여기 머리에서 약간 그 파우더리한 향이 계속 나요. 머리 이러고 있다가 슉 하면은 기름 냄새 나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슉 하면은 기름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요 냄새가 납니다. 요거 말고도 요런 걸 하나 사왔거든요. 요거는 머리 두피 땀 좀 났을 때 데오드란트 역할을 내는 그런 헤어 미스트인데 발리풀 글램 헤어 데오 미스트 라벤더 향이 100ml에 11,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피 약간 좀 많이 혹사당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미스 타입이라서 이런 데다 뿌려놓으면은 이게 머리카락이랑 머리 냄새 밴 거를 확실히 확 잡아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대요. 약간 머리 음식 냄새 같은 거라든지 피에 안 좋은 냄새? 뭐 기름기? 이런 걸 한 번에 샥 없애주는 데오드란트 같은 건데 솔직히 얘도 괜찮아요. 냄새도 확 없애주고 좋기는 한데 이거보다 이게 저는 더 훨씬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생각보다 라벤더 향이 약간 다이소 라벤더 향 같은 냄새가 좀 나는 편이라서 뭔가 손이 많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효과는 좋은데 향이 아쉽다.
다음은 데오드란트인데 짠! 이렇게 데오 티슈들이 있어요. 이 데오 티슈들은 좀 다양하게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좀 다양하게 할 얘기들이 많아서 이것도 따로 콘텐츠에 그냥 아예 따로 빼서 보여드릴게요. 5분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데오드란트 제품은 짠! 이 제품인데요. 더마비 데오 프레쉬 바디 프라이머이고 60ml가 12,000원에서 8,4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예요. 땀나는 부분에다가 약간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목 같은 데다가 발라놓으면 땀 냄새가 확실히 다 안 나고 약간 좀 뽀송뽀송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런 크림 타입이에요. 보습제 같은 느낌인데 일단 이 향이 약간 플로럴 향이라서 되게 좋고 모공 사이사이를 메꾸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프라이머가. 이것도 약간 뽀송뽀송하고 매끈매끈하게 진짜 리얼 프라이머 바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접었을 때 흔적이 하나도 없고 완전 뽀송뽀송.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땀이 좀 났을 때 이런 데오 티슈 같은 걸 이걸로 먼저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이걸로 닦으면 무조건 살짝 끈적거리거든요. 이 끈적거리는 거를 이런 프라이머 같은 걸로 한번 쓱 발라주면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완전 뽀송뽀송. 여름에 이렇게 티슈랑 이 프라이머 같은 걸 같이 가지고 다니면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하고 쾌적하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여름에 진짜 필요한 필수템이기도 한 게 짠! 이건 데오드란트인데 어떤 데오드란트냐? 발 데오드란트예요. 한자플라스트 실버 액티브 풋 데오드란트이고 150ml에 12,000원에서 8,4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발이나 아니면 신발 같은 거에다가 뿌려놓으면 이제 땀 같은 걸 억제해주고 발냄새가 나지 않게끔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실은 티눈이랑 약간 사마귀 같은 게 좀 잘 나는 편인데 제가 엄청 털털뱅이거든요. 걸음걸이도 약간 조금 이상하고 티눈이랑 사마귀 같은 게 나니까 발에서 약간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저만 냄새 나는 거 아니죠? 뮬같이 앞부분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신발을 신으면 발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풋 데오드란트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보라색 뚜껑 그것도 사용해봤는데 그거 별로예요. 그거 뿌리면 냄새 안 날 거 했지 하고 이걸 신고 돌아다녔다가 집에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어. 오히려 막 더 냄새가 안 좋던데 그거 쓰니까. 그거 말고 약간 그리고 데오드란트 그냥 스프레이 타입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사가지고 발에다 뿌리기도 했어요. 이걸 왜 꼭 발 전용제를 사야 돼? 그냥 이거 써서 쓰면 안 돼? 이렇게 샀었는데 효과 없어요. 그런 느낌이야. 냄새가 섞여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오히려. 그래서 올영에서 파는 것 중에서 조금 비싸고 이래서 제가 아 이건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안 사야지? 하고 안 사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걸 그냥 처음부터 조금 비싸더라도 이걸 먼저 샀어야 됐어. 그랬으면 그렇게 허튼 돈 안 썼을 거야. 이거 쓰니까 그 발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처음부터 살걸. 이거 확실히 발에다 뿌리면 그 구두, 뮬 같은 거 신었을 때도 냄새가 안 나서 아주 편안하게 깨서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을 갈 때도 쾌적하게, 편안하게, 부담감 없이 신발을 벗을 수가 있어요. 아, 저 진짜 약간 조금 이거 이렇게 다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희 실체를 더러워. 오늘 나 좀 많이 더러운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이게 좀 좋았던 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혀요. 이게 잠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 같은 거에다가 넣었을 때 이게 꾹 눌려가지고 가방이 난리 나는 일을 방지시켜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어서 되게 좋아요. 드라이 샴푸 같은 거 한 것처럼 발이 약간 뽀송뽀송 해줘요. 근데 이거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발냄새도 잘 안 나게 해주고 발도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신발에다가도 뿌릴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거 향이 너무 독해요. 제가 좋아하는 향은 약간 비누 향에 은은한 향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너무 향이 강해요. 아무튼 되게 향이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파류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올리브영 속대점에서 가발을 사오면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인 게 이런 자파류들을 엄청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뉴얼이 됐거든요. 투명 브라건이나 이런 니플 패치 같은 것도 다 엄청 세일을 하는 거예요. 막 70% 할인하는 거, 50% 할인하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엄청 또 여러 개 사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올리브영 알바로서 알려주는 꿀팁인데 이제 올리브영에서 클리어런스 세일하고 50% 할인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 매장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에 클리어런스를 하는 게 있고 유통기한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클리어런스 세일을 하는 게 있고 뭐 요런 포장지 같은 거가 살짝 훼손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클리어런스 세일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클리어런스 세일이라는 거는 이제 매장마다 다양하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클리어런스 세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막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여름 자파템들을 다 그런 식으로 사왔거든요. 이게 예전 디자인인데 예전 디자인에서 이제 다른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제품들은 디자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솔직히 그대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클리어런스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이득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온 것들을 후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이런 거 여러분 아르바이트생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진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사왔던 거는 약간 비추천템도 있고 약간 추천템도 있는데 일단 비추천템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요 쿨링 나시입니다. 확실히 소재가 얇고 엄청 시원하기 때문에 냉장고가지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주 시원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나시를 입는 이유가 블라우스 같은 거라든지 약간 비치는 옷 같은 거 입을 때 속옷이 비치지 말라고 입는 옷이잖아요. 얇고 시원한 건 다 좋은데 속옷이 다 비쳐요. 속옷이 다 비치는데 이거 그럼 굳이 왜 입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놓고서 아 이거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입기 귀찮을 때 속옷도 입기 귀찮을 때 입고 다녀야겠다. 어 그러면 속옷을 안 입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속바지예요. 요 속바지는 되게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인데도 엄청 잘 늘어나기 때문에 저같이 약간 좀 통통하신 분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나왔어요. 그런데 얘도 이제 아까 그 나시처럼 굉장히 얇아요. 속에 팬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속바지도 속옷이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보여요? 다 보여요. 비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비추고요. 자, 먼저 추천해드리는 건 짠! 드림웍스 쿵푸팬더 휴대용 미니 선풍기이고 13,400원에서 8,02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축제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선풍기고 지금 이렇게 쿵푸팬더가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쿵푸팬더가 솔직히 말해서 예쁘진 않아요. 와 못 쓰겠다 정도로 아니고 요거가 좀 깔끔하게 하얀색에 미니멀하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가지고 요거만 빼면은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게요. 이게 원래 13,400원인데 제가 4,020원을 주고 샀어요. 대박이죠? 너무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여기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하면 이렇게 선풍기가 나와요. 요새 이거 진짜 필수템이잖아요. 특히 이제 여름 되면 요번 여름이 진짜 제일 덥대요. 시원해서 끄고 싶지가 않다. 이번 여름만 좀 버티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건 싫고 적당한 거 찾고 싶은데 하면 요거 추천해드려요. 적당한 거이면서도 지금 세일 엄청 해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4,020원 정도? 축제점에 저번에 갔을 때 이게 좀 많이 깔려 있었거든요. 동네에 있는 올리브 영에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축제점에는 있다는 점. 근데 이거의 아쉬운 점은 여기 있는 게 C타입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그냥 충전기 선이에요. 본품 안에 그 선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뭐 충전기 선만 바꿔주면 돼서 그냥 뭐 상관은 없긴 한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은 요 투명 브라끈인데요. 올리브영 투명 브라끈 기본형이고 2,500원에서 75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투명 브라끈 원형 타입으로 3,000원에서 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이고 요거는 완전 얇고 동글동글한 와이어처럼 생겼어요. 요런 거 하면은 전혀 티가 1도 안 나겠죠? 원래 3,000원, 2,500원짜리를 900원이랑 750원을 주고 사왔어요. 와 나 이거 더 사올걸. 후회되는데? 아쉬울 때 이거 진짜 필수템인데 저 안 되겠어요. 더 사러 가야겠어요 지금. 그다음에 니플 커버도 이제 나시 같은 거 입을 때나 약간 귀찮을 때 엄청 사용하면 편하거든요. 올리브영 니플 커버 패브릭 타입으로 4,500원에서 1,35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니플 커버 실리콘 타입이고 7,000원에서 2,1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도 나시의 속에다가는 니플 커버 그냥 붙여놨어요. 조금 민망하다 갑자기 말하고 나니까. 민망한데 이것도 여름 필수템이잖아요. 실리콘 타입은 빛이에요. 수영복 같은 거 속에다가 입어도 되는 제품이잖아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잘 떨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건 면으로 된 니플 패치인데 딱 붙여주기만 하면 하나도 티가 안 나고 아주 편하거든요. 뭐 시스루 블라우스 입어가지고 뭐 나시를 자세히 볼 일도 없고 아주 편해요. 요거랑 요거도 40% 할인을 받았는데 요거 면으로 된 거는 4,500원에서 1,350원으로 5세트가 들어있어요. 5세트에 1,350원. 대박 사건. 실리콘으로 된 건 조금 비싼 편인데 이건 7,500원에서 2,100원. 요거는 한 쌍만 들어있는데 대신 얘는 이제 씻어가지고 계속 쓸 수 있어요. 요렇게 패키지만 잘 보관을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어요. 그게 더 사러 가야겠 같은데? 자 이렇게 제가 요번 세일 때 그리고 저번 올리브영 데이 때 샀던 이것저것 여름 추천템 끝났습니다. 제가 제품 사용해봤던 제품 라인들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마음에 드는 것들만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엄청 샀네요.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이 좀 많았죠. 빠르게 보고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원하는 제품 시간대를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름 추천템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추천템을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사용을 하는 모습을 아예 디테일하게 하나를 찍어보는 게 어떨까?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 제품이 과연 진짜 효과가 있는지, 1탄, 2탄, 3탄 그 외에 가방 속 추천템이라든지 타사 제품 추천템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게 소개해드렸던 추천템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한 개씩 아예 그 영상 하나짜리로 중점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다 보지 않으셔도 돼요. 궁금한 제품들만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걸리긴 하겠지만 차곡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을 테니까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함께해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